신용등급이 낮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5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 등장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출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. 지속적인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지역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% 이자에 5년 만기로 50만 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으로 가능한데 은행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면 됩니다.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극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사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연 겁니다. 심사 대출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. 수원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를 가봤는데 사업 시작 불과 며칠 만에 300만 원 대출은 벌써 마감입니다. 안타까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또 마감이 된 상태라서 오시는 분들에게 일단 안타깝지만 300만 원이 안 돼서 50만 원으로 좀 유도하고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직접 접수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대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.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입니다. 사각지대를 좀 없애고 정말로 소액의 그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아주 소액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에 힘들어지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커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심사는 최소화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나가자고 했습니다.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힌 겁니다.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 원 규모. 1차 신청은 지난주 끝났고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됩니다. 경기복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